처음에 링크를 만나게 된 거는 학교 본부의 안내와 홍보 때문이었는데요. 학교에서 링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을 보고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참여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 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오히려 학생들이 더 동기부여가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링크 사업 중에서 산학연 인재 양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 창업 동아리 지도, 또 산학연계 프로젝트 등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 동아리에서는요. 비만이나 당뇨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체당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4학년 재직 중인 학생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로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받고 또 시제품을 지금 제조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 기업과 교육을 연계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실무 교육을 받고 취업이나 창업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을 전제로 해서 링크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수상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또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더 열심히 링크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저는 일단 업무가 맡겨졌다면 그리고 제가 스스로 하기로 결정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현장 실습의 경우는 방학 내내를 다 들여서 가야 되고 캡스톤 디자인의 경우 연구 성과물이 좀 완성도가 낮으면 방과 후에도 계속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뜻 참여하기를 좀 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1대1로 접촉하고 상담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참여한 이후에는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그런 후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또 그중에서 선정해서 보내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학생 지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또 살아가는 많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교수가 되고 싶고 또 교수로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학연계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실효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링크 3.0 사업에서는 공유협업 프로그램이라는 또 굉장히 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링크 3.0 사업을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학교와 함께 그 좋았던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시고 함께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같이 해줄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0 사업단에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산학연계 교육을 전파하는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달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저도 지금 제 자리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내딛고 있겠습니다.